오늘도 동네 순찰을 나오신 참치 어르신. 오늘 순찰 구역은 어디로 정할지 여기저기 둘러보는 참치. 뭐야 참치야, 일로와. 일로 가. 하지만 순찰 따윈 하지 않고 곧바로 차 밑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가는데. 차 밑을 좋아하는구나. 오늘도 어김없이 자동차 밑에 자리를 잡고 앉는 참 어르신. 자리 잡았네. 이 동네 골목대장이었구만. 그래, 앞장서라. 어디 가나 보자.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인정. 하지만 똥은 못 참지. 싼다 싸. 오줌 싸나? 똥이 안 나오는데? 나온다. 똥 나온다. 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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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똥이네. 다행이다. 똥은 좀 건강한 것 같은데? 막판에 설사 조금 하는데? 야야야, 맞지마 그거 냄새. 아니, 은가를 너무 우아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오? 어후. 헐, 대박. 신기해. 똥을 좀 잘 가리네. 좀 신기하다. 진짜. 아니, 은가를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거요? 나보다 낫네. 꼼꼼히도 싸네. 어? 그냥 너 참 꼼꼼하다. 굵은 놈 싼 거 보니까 아직 장애랑 좀 튼튼한가 봐. 다행이다. 예전에 댓글에서 그릇 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쿠팡에서 하나 샀습니다. 이게 가격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아 이거 반신반의하면서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야무지네요. 이게 이뻐요. 그리고 높이 조절도 돼가지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일단 밥그릇만 바꿔줬는데 더 사가지고 물그릇도 바꿔주려고요. 오, 깔끔하게 띄워졌어. 자,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 플라스틱. 또 고구로 바뀌었지? 새로운 그릇이 마음에 드는지 밥을 더 잘 먹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료를 열심히 먹어라. 왜 또 놀랬어? 어? 알았지? 기운 좀 내. 참치야, 넌 도대체 어디서, 전에 어디서 살았냐?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참치야,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 겁나 우수에 찬 눈빛으로 날 쳐다보지 마라. 겁나 웃기네. 너 임마 항생제 잘 먹어야 돼. 어? 뱉지 말고. 야, 너는 게임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무슨 낙으로 사냐? 응? 참치? 오늘도 참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리 고양이들 특성이 그런가? 뭐지? 방금 한 마리 지나갔는데. 왜 참치? 왜? 누구 있어? 치즈냥이네? 참치의 동료가 보인다. 참치의 동료. 아, 또 살찐 거 봐. 돼지냥이네. 왜 따라가게? 안 보이는데. 저 보인다. 이게 바로 냥몽이구나. 냥몽. 냥몽 냥몽. 야, 모기 붙었어. 야, 모기 시부래. 야, 모기 날라가네. 어, 피 빨아먹나? 피 빨아? 털 때문에 못 볼 것 같은데. 야! 야야야야야 피! 또 피 빨아먹으려고 모기가. 아이씨. 그래요, 빨려라. 아, 내가 저 고양이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저 속을 차 밑에 겁나 좋아요. 하여튼간에 알 수가 없군. 재밌게 놀아라 참치야. 안녕.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쿠팡에서 전기장판을 하나 구매했다. 이걸 참치집에 깔아줄 것이다. 그럼 참치는 나를 생각하면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겠지? 하지만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매번 나가서 일일이 전원을 껐다 켰다 해야 된다. 귀차니즘 말레빈 나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다 해결할 방법이 있지롱? 요새는 IT 시대 아닌가? 테크충인 나한테 그까이 거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일단 전기장판을 설치를 한다. 박스 뒤에 구멍을 뚫어서 전기코드 내놓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을 잘 깔아놓고 그 위에 내가 군대에서 쓰던 깔깔이랑 와이프가 병원에서 가져온 신생아용 담요등을 깔아주면 대충 준비는 끝나간다. 와이프가 너무 깔끔해서 담요를 자주 갈아주니까 더러워지는 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암튼 요래저래 저차저차 해서 설치가 끝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직 하나 남아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다들 가정에 와이파이 하나씩은 거의 다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와이파이를 통해 원격으로 외부 전원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원격 장치가 잘 작동하는 것 같다. 이제 전기장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자. 테스트를 해본 결과 작동이 아주 잘 된다. 강약 조절도 잘 되고 아직은 매우 춥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약으로 조절해주면 될 것 같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다. 마무리로 참치가 눈치 못 채게 흔적을 지우는 거다. 아 감쪽 같네. 아 이 정도면 눈치 못 채겠지? 빅스비 참치 난방 켜? 참치 난방을 켭니다. 자 이제 참치 집이 아주 따뜻해질 겁니다. 최고의 난방 굿굿 굿잡잡. 이렇게 음성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말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핸드폰으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문명의 혜택을 이렇게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난방을 켤 수가 있지요. 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전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간에 있든 하와이에 있든 일본에 있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진짜 기가 막혀 진짜. 끝내줘 끝내줘.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이제 참치 녀석 집에 돌아와서 이거 누워보면 느낄 거예요. 뭔가 따뜻하니 뜨끈뜨끈하다는 걸. 아주 감동의 탭댄스를 쿵따리 잡아라 하고 이걸 설치해준 사람이 누굴까 하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 자기들 참치를 생각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훈훈합니다. 참치가 사람은 볼 줄 알아? 어떻게 알고 그냥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건지. 얘가 사람 볼 줄 아네 진짜. 사람 보는 안목이 보통 고양이가 아니다 진짜 이거. 참치야 겨울에도 추위 걱정하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라. 이제 참치가 들어가는 걸 봐야 하는데 얘가 언제 올지 몰라갖고 일단 오늘은 자고 아침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고 저 발가락 봐봐. 아이고 아이고 깜짝거린 거 봐. 딱 봐도 널브러져서 푹 자고 있는 참치. 난방이 마음에 드나 보다. 에휴 저 꼬질꼬질한 거 봐. 아주 꿀잠 자고 있네. 어휴. 잘 자라 어, 참치야. To be continued. 오늘 영상 끝!